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불교는 나누어 보면 의불지교라는 불교가 있고 성불지교라는 불교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의불지교예요. 의불지교. 불보살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어쩌면 서양 종교는 신앙심을 고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성불지교요. 깨달음, 깨우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45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8만 장교를 드러내 주시고 6년 동안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고 수없는 선지식을 만난 걸 화엄경 같은 데서는 53선지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종범스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마치 광석을 캐서 그것을 열처리하면 잡철이나 여타한 이물질을 드러내면 거기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동도 나오는 것과 같다. 깨달음이란 없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고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불쑥 드러난 것이 아니고 본래가 갖춰져 있는데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니까 본성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했었죠. 어떤 조각가가 큰 돌을 놓고 조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 날이 지나가도 거기서 모습이 안 드러나니까 궁금했어. 그래서 그 조각가에게 묻기를 뭘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 조각가가 말하기를 제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은 이 돌에 이미 부족해 있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돌들이 붙어 있어서 다만 나는 그것을 덜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랬어?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데 무명업식에 의해서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시비상이니 시비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며 신하고 남을 소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글다 하더라. 그 뒤에 소절은 내 말이요.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살이 될 수 없는 장애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서 비춰보면 번뇌와 망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드러나게 할 뿐 번뇌가 사그라들고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것처럼 그 삼독심만 꺼뜨리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저절로 사라지고 불을 밝히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그 다음에 재색식명수라는 욕락은 결국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서 임재 스님은 심청정이 시불이요 심광명이 시법이며 처처무예정광이 시승이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구분지어서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부처요, 부처님이고, 광명 우리 청정 법실 부처님을 상징했지요. 심광명은 원만 보신 법을 상징했고, 무의 정광이 시승 승가의 공동체를 맑고 깨끗한 걸림없는, 결국 우리가 중생인 것, 박지 범부인 것은 결국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고, 인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으로 나뉘고, 중생상이라는 것은 중생과 중생 아닌 것으로 나뉘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나의 나이와 너의 나이, 남의 나이로 구분짓는 것, 이것을 표현하자면 아상이라는 것은 탐욕에서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 아상을 없애려면 탐욕만 여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뇌만 여의면 되는 거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썩냄, 진심만 여의면 인상이 사라지고, 중생상은 어리석음만 여의면, 그리고 수자상 한없이 오래 살려고 하고 군뱅이까지 구워먹는 저작거리의 일들이라는 게 결국 집착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집착, 재색식명소, 용락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염자, 부처불자 글자 그대로 생각염자, 불법성 삼보, 염불, 염법, 염승. 그 염불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애절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념무상의 일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염불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도 참구도 역시 무념무상.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분별하고 시비한다는 것은 생멸이 있다, 증감이 있다, 미추가 있다, 대소가 있다, 장단이 있다, 전후가 있다, 좌우가 있다, 상대성 원리처럼 상대적으로 전부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초심자들은 어쨌든지 그 수 없는 번뇌와 망상을 아우러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수식관을 하기도 하고, 또 백골관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보면 뭐 비파산하라고 하는 열애선을 하기도 하고, 사마타라고 하는 조사선을 하기도 하고, 어느 쪽은 묵조선이요, 어느 쪽은 간화선이요, 또 어느 쪽에서는 화두라는 것도 엄격히 표현하자면 망상이에요. 그러나 큰 참구법을 들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불의의 사고로 몸을 좀 다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평소 같으면 그 상처만 해도 무지하게 아프고 힘들 건데, 더 큰 상처가 있으면 소소하게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우 같은 사람이 몸살 감기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앓으면 글자 그대로 몸살을 앓습니다. 왜? 그 경험이 잘 없으니까 더 힘들고 괴로운 느낌을 받는데, 늘 평생을 그냥 심약한 그 몸짓, 병약한 몸으로 인해가지고 병든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분들은
감기 걸린 것 정도는 감기라고도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접근해 보면 결국은 경건한 마음으로 저는 부처님 전에 예불 할 때 엎드려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지심 규명에 칠불통계 어떤 대목을 하든지 간에 오체투지로 엎드려서 그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고 하는 지심규명에 사실 예불 시간에 지심정의 공양 하면 조성 예불 시간에 지심규명에보다도 더 환희심이 나고 신명이 나는 것은 지심정의 공양 하면 뭔가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오늘 또 쌀 봉지 초공양 꽃공양 불전금 오셔가지고 뭔가 불자들이 인연을 맺은 상태에서 나의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털어서 내놓고 나눔을 가지는 그 모습을 할 때의 예불하는 그 기운은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게요. 오늘 느끼셨죠? 지금 제가 지심정에 공양하는 그 기운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는 생각하는 인연으로 번뇌 망상을 여인 대열반에 가까워진다 하는 말씀을 열반경에서도 하셨는데 태어나는 모양, 늙어가는 모양, 병드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 이 네 가지 모양이 우리들로 하여금 범부로부터 수다원에 이르도록 사담, 수담, 아남, 아란 이르도록 큰 고통을 내게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마음을 거두어서 잘 생각하면 비록 이 네 가지 생로병사를 만나더라도 고통,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제가 근간에 대만 갔다 와가지고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성운대사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과 태어나는 그 모습, 늙는 모양, 병드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 다시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 태어나는 모양, 이런 것들을 가까이 가까이에서 겪으면서도 친한 벗을 삼으라 그랬었더란 말이에요. 친한 벗. 그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물론 대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픈 것도 대소 차이가 있고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정행사를 가가지고 또 한 번 확인된 목격담이 뭐냐면 90 정도 나이 먹은이는 나이 먹었다고 명함도 못 내놓는 절이요. 그 절에는 거부장자들도 대단히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회사의 오너들도 그 절에 심지어는 참 일본 정치인으로는 몇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산 분이 호소카와 총리라는 분입니다. 호소카와 총리. 김영삼 대통령 때 일본 현직 총리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던 총리가 65세, 일본은 만으로 나이를 칩시다. 그것도 불자들이 좀 개도해야 되겠던데
뱃속에 있는 10달 280일도 나이요. 어느 날부터니까 불자들까지도 예 저는 만으로 지금 이? 두 달 모지래는 몇 살이요 이런다고. 아니요. 뱃속에 태중에 어머니 몸속에 10달 동안 의탁했던 것도 한 살 맞아. 앞으로는 만으로 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우린 귀중한 생명체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내 나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방울이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오대양 육대주라고 하는 저 큰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쪽도 연이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만 65세 생일날 현직 총리가 아침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현직 총리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도자기만 굽고 있는 그런 도공으로 변화된 그런 분도 그 절에 방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이번에는 제가 1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 매년 우란분제일 하듯이 우리는 막 조상에 조상에 조상까지도 다 모셔오고 이? 해가지고 우리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나를 3일간 정해가지고 한 해에 작년 요때부터 지금까지 돌아가보신 가족들이 동참해가지고 전 대중이 함께 정토 삼부경을 염송해드리는 그런 기도에 동참을 해서 저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독송하고 염불하는 그런 모습에 동참을 하고 저는 끝나는 회향날 무상계 1편을 해드렸어요. 무상계 1편을. 그런데 거기에도 함께들 참석을 해가지고 절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20년? 20년도 넘었네. 한 요쪽에 집 하나도 안 지어져 있고 2층 집 하나 있을 때 요걸 이렇게 사서 거기에다가 그 정행사에서 하는 것처럼 노년의 불자들이 함께 여기서 살면서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 대신 한 석 달간 절에 와 있다가 또 석 달간은 집에 가 있다가 꼭 오고 싶으면 또 석 달 와 있다가 1년 12달 있으면 양로원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열애사 불사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을 토계공에서 환수해 가겠다고 하는 머리에 절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통도다 그 당시에 주지하시던 태흥 스님한테 귀띔을 해줬더니 태흥 스님은 즉시 통도다 치우남에다가 보살 선원이다 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도 복 많은 노 불자님들이 결제 해제를 그곳에 와서 하고 있는 백여 대중이 와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라도 발현된 것만 해도 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 다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저랑 30여 년 동안 인연 맺어서 사시는 동안에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구룡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지 딱 30년들. 딱 30년. 그런데 그때 내가 주지로 올 때 대여섯 명도 안 되던 가유동 구룡사의 불자 중에 두 분은 아직도
일산 열애사에 그동안 구룡사에 댕기다가 여기까지 와서도 댕기다가 초기에 열심히 댕기다가 그쪽으로 이사간 다음에 여기까지 댕기다가 열애사 절을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절에 다니는데 법문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젠 한 70이 다 된 그 모습으로 그때 30년 전에 올 때는 새댁들이었는데 아직도 법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한 번은 저번 달인가 그 불자가 보이길래 내가 대중들한테 박수 한번 치라고도 했었다고요. 30년은요 한 세대요. 한 세대. 100년을 한 세기로 보면 한 세대. 한 세대라는 거 뭐예요? 1대, 2대, 3대, 4대로 치는 그 세대라는 것은 30년이면 아가 어른이 되어서 또 아이들이 가정에 생길 수 있는 나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 인생은 3대로 나눠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한 20년 내지 25년만 준비하면 군대까지 갔다 와서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25년 내지 30년은 준비해야 사회에 진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30 전에만 취직하면 성공했다고 근데 할 일이 생기면 성공했다고들 한다고 그래요. 요즘 뭐 30 전에 결혼하는 것은 뭐 아이고 뭔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하냐 그런다며?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 세상이. 연유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60%가 노인이라네. 60, 70 먹은 노인. 큰일 났다. 그때 우리는 안 보겠지. 20년 후에까지 내가 있을까? 그건 여담이고요.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눈에 지금 목격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 스님도 출가한 스님으로서 30여 년 동안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대중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 해도 복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거예요. 내가 복받은 거예요. 정우스님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 됐, 절에 온 지가 50년 됐거든요. 그 50년 절에 온 시간 중에 30년을 구룡사에 있었다고요. 또 누구는 그럴라. 아이고, 통도사도 가가지고 뭐 몇 년 있어놓고 뭐. 30년을 서울 구룡사에서 살았지만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고 통도사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소임번다고 있었지만 구룡사를 떠난 일이 없다. 구룡사의 불자들은 내 안 보여도 어딘가에서 내 몫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대중이 여러분들이고 어떤 불자도 구룡사에서 바깥으로 내가 나갈 때 통도사 있을 때 어디에 있든 구룡사에서는 한 번도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인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른 포교당도 내가 세운 인연 맺은 절인데도 그쪽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세요 하는 인사가 다반사요. 그게 구룡사 불자와 다른 포교당의 차이점이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견,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결여되어 가지고 끊임없는 고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게 되면 갖지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곳에 우리가 매몰되고 하는데, 만약에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눈을 가져야 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실한 부처님을 볼 수 있어. 참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참부처님. 아까 의불지교와 성불지교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신행자가, 신행불자가 돼야 돼. 신행, 믿음과 행위, 행동. 신앙, 이게 아니고. 에? 타력신앙. 물론 구경에는 타력과 잔력, 타력과 잔력이 출발점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종착역은 타력으로 가나 자력으로 가나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합니다. 가고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면. 그러나 억지로 간자하고 끌려간자하고 스스로 간자하고 자력으로 간자하고 다를 거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부처님 전에 칠불통계 예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앞머리만 들어도 편안해지셨지요. 저절로 막 신심이 나시지요. 구룡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불자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에 재난이 생겼을 적에 어쩌면 제일 먼저 우리 저 마산 창원 쪽에 그 홍수로 많은 사람 인명피해가 있을 적에도 구룡사에서 1차로 1억을 종단에다 내고 다시 못 와서 9월 9일 날 통도 다 개장대제 때 갈 때 다시 3,300만 원을 모아서 통도사 주지스님께 갖다 드린 적이 있어. 그런 일들이 우리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가까운 사람인데도 나한테 그렇게 무섭디다. 아이고 스님은 전생이 네팔 사람 있는가비요. 아, 내가 그쪽을 좋아하지요. 네팔, 인도, 티벳을 좋아하죠. 하지만 한 번도 안 가본 중남미, IT 같은 경우도 물론 그때는 통도사 소임을 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함께 모아가지고 거기는 1억 3천만 원을 냈다고요. 1억 3천만 원.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금생에 가볼 것까지도 아는데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고요. 작년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필리핀에도 종단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그 현장에 가서 했습니까? 구룡사에서는 컴퓨터 40대도 사가지고 초등학교마다 두 대씩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학교도 복원시켜주는데 군종교구에서도 법사님들이 못 와가지고 그런 일도 하고 세월호에는 뭐 안 했나요? 쓰나미에는 일본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다 해왔지만 네팔에 그 일을 했을 적에 고마운 표현을 그렇게 할 때는 어찌 가슴 한구석이 좀 비어지는 듯 해서 전생에 그쪽서 사셔서 그런갑다. 아니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아니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이번 종단에서 세계 평화와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무차선 대유를 한 연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불자들도 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다 어려워. 그리고 지 쓸 거 다 쓰고 뭐 하지 싶고 조금 더 모아가지고 하지 싶어도 그때는 때는 늦으리요. 안 기다려줘. 내가 떤 숨 하나 거두면 가버리는데 그 내가 멀쩡하게 존치되어 있어도 그런 인연과 그런 개합되는 일들이 사라져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제가 그전에 메모해놨던 글에 보니까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마음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발길을 내딛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고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된다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하는 곳에 분분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 분상에 지나지 않는 것. 일체의 마음을 우리가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진솔한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매년 그런 말씀 드렸죠. 구룡사와 인연 맺기 전에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구룡사 한동안 열심히 댕기던 분이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스님 하고 부르는데 핏개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스님이 아니고 내가 구룡사의 일원이 아니라면 또 일말에 섭섭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요. 그냥 지나가지. 또 뭘 부르냐. 응? 그렇지만 거기 가서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그 모습은 구룡사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잘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도리어 합장을 하고 미소, 내가 잘 안 웃는 사람인데 미소까지 보여줬다. 또 통도사에서도 백여 대 차가 왔다는데 버스가 통도사에서도 제가 그 지방에서 온 분들은 광화문에 다 있었으니까 그때 행사 마치고 걸어 나오는데 거기 불자들은 다른 사람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 그런데 나를 목격한 불자들 가운데에서 스님하고 와가지고 손을 뻗치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그렇게 헛터치 터치까지 해주고 왔어. 그 숫자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한 사람은 먼 산 보고 있길래 먼 산 보고 있길래 나하고 종자가 다른가 싶어가지고 또 옆으로 다가가갖고 톡톡 치고 이거 쳐다봐. 내가 통도사 전 주지다 이랬어. 나는 나만 좋아하는 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아.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갈 일이 막막하고 집에서 지금 아이들이나 젊은 불자인데 아이들이나 뭐 등등등으로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전혀 두들기도 모릅니다. 그거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본정신 깨워주느라고 내가 하기는 한 거요. 그러면서도 저기 뭐 좀 뭐 할까 봐서 그 불자한테 내가 여담을 하나 툭 던지니까 그분도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던데 2시에 도착했대요. 2시. 촌에서 살 적에 소풍 댕기던 정우 스님도 동네 이웃에 천년 고찰이라고 하는 절에 바닷가에 큰 스님이 머무르지 않았다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절에서 그 절에 사시던 스님들의 행적을 말씀해 주는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에 저도 훗날 출가의 길을 걷겠다는 마음을 낸 것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 꿈은 운전수였어요. 운전수.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많아질 줄 알았으면 그 꿈 안 꿨을 건데, 그때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자갈마당 신장로 길에 추러간데도 잘 안 되는 길은 그 시절이니까 지금부터 뭐 한 55년은 넘었겠지요. 응? 10세 미만이었을 때는 운전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봄소풍 갔다가 그 절에서 사셨던 옛 스님들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아, 나 도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지가 50여 년. 여러 불자들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그 사찰에도 마음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눔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 그래서 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긴 네팔 현장에 1억이라는 돈이 가도 한 가정에 만 원씩 돌아가. 우리 만 원짜리 갖고 뭐 쓸 거 있어? 그 나눔 속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번에 모아지는 그 보시금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티벳 스님들을 여러 명, 네팔에서 온 티벳 스님들에게 내 연락처를 거꾸로 드렸어. 그리고 가셔서 살펴보고 나에게 연락을 달라. 그러면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부서진 학교가 있다면 좀 보수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쪽으로 한국불교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을 불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연속성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생활 불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